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운데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추진합니다.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과 단수, 전기료, 통신비 체납자 등 총 3,900명을 선별했습니다.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.